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사례자 중에 유독 저는 무당한테 끌린다. 남자분, 여자분이 계세요. 특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굳이 꼭? 확실히 있어요. 글쎄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무당의 입장에서 보면 네. 무당들이 거의 신의 풍파를 겪으면서 무당되기 전에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남, 이혼녀가 엄청 비율이 높은 거는 피디님도 아시죠? 네. 뭐 그들이 나빠서도 아니고 꼭 네. 그렇더란 말이에요. 무당치고 결혼생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한 가정 안 깨지고 무당의 역할을 하는 분은 복받았다고 이 바닥에서 할 정도로 이혼녀와 이혼남이 대부분이에요. 촬영 다니시면 그쵸.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무당도 결혼을 일단 얘기할게요. 무당이 되기 전에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잖아요. 네. 똥은 똥대로 뭉친다고 신가물이에요. 거의 만나는 사람이. 그 만나는 배우자가 소위 말하는 그 무당을 타부시 안 하는 뭐 불교나 일본 계통 이런 사람이든 아니면 무당을 아주 그 거머리같이 징그럽게 보고 무슨 마귀 사탄으로 보는 기독교 쪽에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뭐 천주교든 이 종교를 떠나서 신가물인 사람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무당을. 그리고 그 결혼이 깨지든 안 깨지든 그걸 떠나서요. 아, 그러면 신가물 있는 사람은 신가물 있는 사람한테 끌린다. 예. 그러니까 한 예를 들게요. 어떤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그 박수무당이 모태신앙인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결국 그 사람이 그 박수무당이 신을 받으면서 이혼을 하게 됐죠. 가정이 깨지고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독교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예. 뭐 기독교를 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그 부인, 그 모태신앙인 부인도 무당은 아니지만 사람을 보고 저 새끼 사기꾼이야 하면 사기꾼이고 저건 나쁜 놈이야 하면 나쁜 놈이고 꿈꿔서 무슨 안 좋은 꿈 꾸면 네. 그게 맞아떨어지고 그러니까 작두타고 국거리하고 방울부채 흔들고 사는 우리 방울부채 흔들고 이렇게 사는 무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성이 강하고 예감과 촉이 발달된 신가물하고 만나게 돼 있습니다. 남자 무당이든 여자 무당이든 그리고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무당도 사람이에요. 예쁜 여자 보면 가슴 울렁거릴 수 있고 잘생긴 남자 보면 가슴 울렁거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 봐도 그렇지만 손님들 중에 진짜 남자 손님하고 술을 먹어도 여자 손님하고 술을 안 먹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술 한잔 하시자 그래도 그냥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실 수 있어도 외부에서 안 먹습니다. 지금의 제 지론이 그래요. 왜? 그 좀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고 뭐 그런 수 있잖아요. 남녀라는 것 때문에 어떤 무당이고 일반인이고 떠나서 남녀가 만났을 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안 생긴다 하더라도 네. 상대방에서 추파를 던지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고 네. 그런데 나중에 그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 다 신가물입니다. 귀문관살이 출중하게 발달돼 있고 신가물들이에요. 대부분 사실 이런 말씀 좀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예. 진짜 일반인 중에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 사례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는 왜 이렇게 무당한테 마음이 더 갈까요? 무당에게 더 끌리는 것 같은데 무당이 더 좋아요. 이러신 분들인데 이러신 분들한테 뭐 신가물이 있는 거다라고. 그리고 이게 좀 얘기가 그런데 네. 뭐 거의 같은 점사비를 받잖아요. 뭐 네. 종합상담, 개별상담 이렇게 네. 해갖고 네. 뭐 어떤 경우는 뭐 점사비도 조금 더 두둑히 주고 가시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거 돈의 액수를 떠나서 내가 왜 이 사람 모든 얘기를 들어주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셔갖고 좀 시간은 여유가 있지만 네. 내가 왜 이렇게 매주알고주알 얘기를 들어줄까 할 때가 있어요. 혹간 가다가 근데 나중에 가시고 나서 사주를 정확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 신점도 신점이지만 신가물 사주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무슨 이성으로서 아 그 상대방의 여자로서 무슨 뭐 성적인 매력이 느껴져서 그런 게 아니더라도 괜히 얘기를 해도 오래된 친구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그 어떤 그 영적인 기운 이런 게 있어요. 교류되는 게.
저는 궁금증이 좀 해소된 것 같아요. 신가물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또 신가물들은 연애를 하다 깨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네. 또 신가물들끼리 만나요. 그리고 그런 신가물들이 또 무당집에 결혼을 잘 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도 지금까지도 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똥은 똥대로 뭉친다. 유유상종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무당이 뭐 바람을 피면 상대방 배우자가 알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묻는데 그 옛날에 총각 때요. 무당되기 전이죠. 옛날 20대 때 사귀던 여성이 있었어요. 뭐 연애 안 해봤겠습니까? 나라고 꿈에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묘하게. 그래서 그녀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 차 타고 내리고 다니는 길목을 네. 시간대를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잠복근무하는 형사처럼. 근데 어땠는 줄 아세요? 너무 사이좋게 손잡고 어떤 남자랑 걸어오는 거였어요. 소스라치게 그녀는 놀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참 이건 얘기가 그런데 당신 누군지 몰라도 나 이 사람하고 할 얘기 있으니까 갔던 길 가시고 난 또 나하고 나 얘기 좀 하자 해갖고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결혼해서 나는 간다 그러고 깨끗이 돌아섰던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그 예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 방울 붙여들고 작도 타는 부장은 아니었지만 신기호는 옛날에 왔거든요. 그 꿈에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보편적으로 무업을 하고 계시는 부장 정도 되시면 얼추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그거를 신이 알려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꿈으로라도 선몽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